저는 오늘 사교육 없이 새아이를 영재로 키운 육아 이야기 그첫 번째 시간,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세 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런 질문을 정말로 많이 들었었거든요. 도대체 무슨 학원을 보냈고 무슨 학습지를 풀었느냐. 동그란 눈으로 그쳐 간절한 눈빛으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 눈빛의 진심을 읽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대답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진짜 풀어본 학습지가 없어서, 다녀본 학원이 없어서,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,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재수 없어 하시면서 그냥, 아유, 그럴 리가 있냐. 애가 하나도 아니고, 둘도 아니고, 셋인데, 세 명의 아이가 모두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다.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.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, 저는 그 십몇 년 전에도 그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. 바로 저희 아이들의 유년 시절 덕분이거든요.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뇌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요. 하지만 유년 시절에 뇌의 90% 이상이 완성되어 버리거든요. 90 이상이 완성되는 유년 시절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버겁고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이 유년 시절에 80 이상의 에너지를 저는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아이의 유년 시절에 온전하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 아이의 관심사에 엄마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호흡을 했을 때이 아이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연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들 사이에서 한숨을 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내 새끼 유년 시절이 끝난 것 같은데.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유년 시절이라 함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를 마지노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공감해서 크게 웃고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저의 새 아이를 키웠던 경험에 의해서, 그리고 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. 15살까지 두뇌 배선이 다시 한번 재배열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경험에 의하면 아이의 유년 시절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더라고요.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. 아이를 초등학교 때 보내놓고 정말 날고 기더라도 그 성적을 중학교 가지고 가면서 유지하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성적이 고등학교 문턱을 넘는 순간, 그쵸, 거의 흔적을 감추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 문턱을 넘는 순간, 그쵸, 또다시, 그쵸, 요즘은 특히 사회적으로 취업이나 뭐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학력 백수도 아주 많은 그런 걸다 알고 있으면서도, 그쵸, 우리 마치 초등학교 때 얘의 성적이 모든 것이냐,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작하고 들 계시는데, 사실 그 이유가 있거든요. 누구나 다 저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, 내 아이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이 다 많은 부모들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,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거기 가서, 그쵸, 휘둘려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사교육의 흐름에 동참을 하시게 되는데, 오늘 제 이야기는, 저의 경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취력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.